그랬을 때 비서분이 태유로우실까 그래. 아니야, 왜 사람들이요? 야, 마음이가 그렇게 참냐?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야.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구워 먹을래? 이거? 보여줄까? 이거 보여줄게. 짠.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죠? 다 따신 거야. 알았어. 어차피, 그러기 조금 애매해.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 중이잖아. 더더기다. 맛있겠지, 하얗지. 알았어. 어? 아직 찾았어. 아, 주머니 안에 있었어. 뭐야? 소고기랑 같이 구워 먹어. 난 구워 먹는 것보다 그냥 생더덕 찍어 먹는 게 더 좋은데? 나 그러면은 동대문 갈까? 황우님 안녕하세요. 어서와. 동대문으로 갈까? 양념에 발라 먹으면? 나는 구이보다 그냥 센 게 좋아. 미친 척 노래를 불러요. 웃으면. 자, 노래 듣고 싶으시면 내가 가사를 적으라고 했어요. 응? 다시? 뭐? 다시 동대문으로 가자고요? 야, 나 그럼 동대문 운동장 간다? 들어가세요. 네. 저 사람 나오고 싶어갖고 계속 알쩡알쩡 하는데. 야씨. 저 사람 가고 나서 갈게요.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 어쩔 수가 없어. 야, 저쪽으로 가자. 동대 운동장 간다. 동대 운동장이다. 누구를 잘, 노다 PD님을 잘 아신대. 나 잘 모르지. 텐션이 좋아, 저분도. 약간 좀, 나랑 비슷한 건가? 나 질척돼? 여러분, 나도 질척되니? 야, 나 정도는 질척돼도 되지 않을까? 야, 가족들이랑 너도 질척되면 안 되냐? 마스크로 가려도 있고. 노관심녀. 노관심녀. 이러라고요? 알고 보니 저 총각 돌을 하십니까? 야,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아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치? 동대문요? 아니. 나 지금 홍대 갈 건데. 따라온다. 무섭게 왜 그러냐? 사정법 그런 거 아니지. 자, 이제 책은 준비해요. 아, 그렇구나. 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 없을 때 노래 불러줄게. 가사 준비는 해놔. 야, 이렇게 막 무반주를 불러주는 거 잘 없다. 그리고 가족들, 나는 방송 꺼놓는다? 방송 꺼놓는데. 방송 해놓고 나서 다 취소한다? 알았지? 취소? 비공개. 비공개해놓는다, 알았지? 혹시나 모르잖아, 초상권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신 분들 빼고는 우리 이 야방을 볼 수가 없는 거지. 대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줘. 야씨, 한 대 보내고 가자. 데리러. 너무 재밌네. 오늘 참 스펙타클하고. 어? 야씨, 데이트 코스 다 망치고. 버스커 하나요? 그래, 너 노래 불러줄게. 원하시는 대로. 옆에서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대립대립 하셔서 뭔가 부끄러웠어. 자, 한 대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갔어. 한 대 보내고 갈게요. 깡통 하나 들고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가사를 올려달라고. 가사를 올려주면 불러준다니까? 나 검정 봉다리 들고 다니거든? 나 그래도 있는 집 끄지야.
가방에다가 넣을게. 알았지? 아, 안 나와. 있는 집. 있는 집 그지라 그랬다. 있는 집 그지야.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니 칸다리 요새지요. 니 칸다리 요새지요. 세자피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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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피리구리요. 니 칸다리 요구지요. 맞냐? 맞니? 가사 모르겠다. 니 칸다리요. 무지요. 무지요. 무지. 와와와. 세자피피요. 돈 갔나요? 야, 뭐야? 안 사줘 삐삐. 아, 나 삐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무지요. 단무. 아, 뭐래. 뭐라는 거야. 아, 숨을 못 쉬겠어. 있을만 내놓자. 할머니 감성팔이에 당한 도라짐. 도라지. 도라지 아니야. 도라지 아니라고. 저거 도라지 아니야. 저거 더덕이야, 더덕. 더덕 비싸. 더덕이나 도라지는 맛이 없잖아. 가족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팔아줘야지. 혹시 옛날에 그 유명한 천사랑인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이거 근데 도라지는 나 못 먹어. 나 도라지 너무너무 써보기 싫어. 알고 보니 삼성. 득템. 이렇게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 10,000원 가지고 치킨 한 마리 조금 참으면 할머니가 따순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 용돈인데. 선제 돌았어. 산삼이 더 싸요. 진짜? 도라지는 꽃이 보라색 이뻐요. 파프리카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벤츠 타고 집에 가요. 알고 보니 저 할머니 부자일 수도 있음. 으씨. 아, 와씨. 모양, 모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7년 전에 나를 봤어. 어디서 봤어? 난 모양님 못 본 것 같은데. 아, 왜, 와씨. 안 올까? 강남 상체 가진 분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살 거야! 벤츠 기름값 도라지 10,000원. 부자가 이 추운데 뭐 하려고 고생을 하겠니? 그러니까 사줘, 오빠, 그치? 엠버리 아저씨 벤츠 타고 집에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나는 못 봤다고. 이 사람아. 리더 오빠, 안녕. 왔어, 왔어. 튕겼어. 괜찮아요. 아우디 갖고. 아우디 타고 가는 걸 봤다고요? 헐, 좋겠다. 아우디, 근데 나 아우디 별로 안 이뻐. EQ900 트렁크에서 종이박스 쓰고 왔던데. 야, 씨, 그거 뭐야? 생각보다 고수익이에요. 아우디가 차요? 그래, 요즘 아우디는 많이 타고 다니죠.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 흘린 거 없지? 짜잔. 여기 있을 거야. 전 들었어요. 시장에서 도래집 하는데 아무도 안 사줘서 한 손님이 다 사줬는데 벤츠 차가 오시더니 사장님 자리에 타고 갔다는. 어, 진짜요? 2호선? 여기 홍대 갈 거예요. 전철 사물함에서 명품을 꺼내입고 페라리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야, 나의 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에이씨, 나 이거 누구 보내줄까? 야, 난 좋은 마음에 그러는데 왜 자꾸 나의 동심을 파괴시키는 건데? 감성팔이 조심해야 됨. 그 더덕이 미상상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씻어서 먹으면 되지. 오늘 컨텐츠는 대중교통으로 데이트 코스를 가기였습니다. 미아 빵성이라뇨.
저요. 발천이 뭐가 이뻐가지고냐? 발천이 오지도 않는데. 사자 오빠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왜 때문이죠? 괜히 산 거야, 그럼? 화낼 거야. 이불 밖은 위험한데. 아, 터지려. 오빠들 거래잖아. 그거 봐, 삼촌이가. 삼촌은 채도 있어. 나 이제 안 사, 이제 안 살 거야. 안 산다고. 홍삼 먹는다. 이불 안이 더 위험해요. 전기장판에서 전자파 많이 나와요. 그 온수매트를 들어가야죠. 나 온수매트 겁나 좋아하죠. 지금 여기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강장? 마치요. 어, 진짜요? 야, 멋있다. 인삼밭 하신다. 야, 씨. 좋다. 인삼밭이야. 대박. 어, 나 배 좋아. 뿌리만 쳐먹어. 사장님이가 웬열, 리더님이가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뿌리만 쳐먹어야지 그러면. 어, 인삼 잎사귀도 현재야? 그래? 야이씨 냅둬. 그렇구나. 헷갈려. 야이씨 헷갈렸어. 여기는요, 어? 버블티 다 먹어야겠다. 나 버블티 대땅자거든요. 근데 많이 못 사 먹어. 여기 나올 일도 그렇게 별로 없을 뿐더러. 혼자서, 어? 이 추운데도 버블티요? 어, 되게 맛있어요. 저, 제가 가는 곳은요, 요플레, 요플레라고 그래야 되죠? 유산균이 아닌데, 요크루트인가? 요크루트. 복숭아 요구르트 맛이에요. 집에 가면 엄마는 좀 날 듯. 아니야, 우리 엄마는 거기 있는 거 다 사오는 여자야. 하나도 안 혼날걸? 엄마 잘했다 그럴걸? 우리 엄마는 맨날 거기 막 상추나 막 이런 거 막 배추, 상추, 무, 막 시금치 이런 거 다 사와? 왜 그래? 난 칭찬받을걸? 버블티는 추워도 맛있어요. 이대다, 이대. 가족들 신촌이 많이 죽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산. 먹으려고 산 거야. 먹으려고 샀다고. 그냥 내 배때기 굴리면서, 어? 그렇게 뭐 사먹는 거보다 뭐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덕 좋아서 양념장에 발라먹으면 반남. 그치, 오빠? 야, 씨, 순자 엎드려 뻗쳐. 왜 저래?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 배, 채, 채. 근데 왜 더덕 좋아가지고 양념장에 발라가지고 구워 먹는 거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수분이 있어서 아삭아삭한데?
왜 굳이 막 힘들게 쪼아가지고 양념을 발라가지고 구워야 돼? 그게 맛있어? 난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아삭아삭한 게 좋아. 나는 바삭바삭한 거, 아삭아삭한 거 이런 게 더 좋아. 알았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구워 먹어볼게. 가지 말고 신천에 버블티를 살까? 신천에 버블티를 사서 홍대를 다시 갈까? 마늘족발 살려면 쿠폰이 있어야 되는데. 마늘족발 내일 먹자. 방송 하면 쿠폰 내려가지고 또 방송 끊길 텐데? 집에 안 가려고 해. 집에서 방송하실 때 다시 올게요. 내일 집에서 할 거예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뭔가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고 그런 것도 좀 싱숭생숭하잖아? 우리 가족들 맨날 들었던 노래 또 듣고, 들었던 노래 또 듣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좀 신선하게, 해주려고 이런 거 했는데 자꾸 뭐라 그러고, 씨. 그럼 내일 올게요. 여러분 추천 감사드립니다. 다크서클이 밑까지 내려올 것 같아. 쌍꺼풀이 없어 보이죠? 아크야, 뭐. 싫어. 에스컬레이터에게 차이가 다녀 부딪힌 거지. 귀신 지나가. 쟤 나다? 나도 나다. 저 나요. 집에 갈 거야. 버블티도 안 사. 버스 타고 갈 거야. 라바 되는 거예요. 나 그 구덕이 아니래. 언니가 그 구덕이 아니래서 애벌레를 써. 1인 3부로 가요. 그게 뭐야? 야, 근데 중요한 거 나 홍대 입구까지 왔다. 니 가려면 아까 내렸어야 했거든. 아, 집에 가요. 그랬는데, 신천을 지나고 있었거든? 둘 다 못 가. 둘 다 못 갔어. 둘 다 못 갔어. 여기서 다시 돌아가? 지하철 타고? 아, 나 진짜. 지하철 타고 가. 집에 갈 거야. 되는 일이 없죠? 야, 난 나오면 안 되나 봐. 야, 난 나오면 안 돼. 버스 타고 가도 되긴 한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밤에 갈래요. 저기 나가면 또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2시간 채우면요. 나 2시간 채우는 여자야? 저 복잡한 혼대 잔철. 아. 나 앉았어. 지하철 돌아다니기 방송. 밤에는 2호선 타고 한 바퀴 돌기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세요. 나오면 무조건 2시간 타는군요. 그럼요. 가족들이랑 같이 놀려가는 건데. 어, 뒤에 저기도 검은 마스크들이야. 마스크는 검은색이지. 마스크는 검은색이지. 왔어. 전철 왔어. 2호선이 좋은 점은 전철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참 좋죠? 짜잔! 전철 왔어요. 야, 아이고, 죄송해라. 짜잔! 가족들 이거 봐. 광고판 없어졌어. 광고판 다 띄웠나봐, 진짜. 와, 미쳤네. 광고판 다 띄웠네.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야, 광고판 다 띄웠어. 보여? 야, 진짜로 광고판 다 띄고 그 전철료 인상하는 거 맞나봐요. 진짜 광고판 다 띄웠네? 어쩌네? 야, 진짜 2,000원 되나봐. 아, 나 또 눈에 뭐 들어갔다. 아, 나 눈에 또 뭐 들어갔다. 일요일 10시까지 엄마가. 히? 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내가 아까 먹어서 안 되겠다. 여기 신촌에 매니저가 BJ를 안 좋아해. 츤데레야. 아, 별로 안 좋아해. 츤데레 아니야. 그냥 저런 사람인 거야. 윤희님 감사한데 됐어.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그 뭐지? 신촌에는요, 치킨 닭강정을 팔아요. 그거 맛있다? 근데 나 오늘 치킨 먹어서 안 먹어. 어, 이거야. 나 저번에 여기서 케이크 사 먹었어. 여기서 케이크 사 먹었어, 가족들. 여기. 나노핀. 그 예전에 할로윈 케이크 여기서 산 거야. 알아요? 거기 아버지가 사왔어요. 서울에서 공부하실 때. 뭔 말이야. 신천에 통오징어 튀김 떡볶이 파는데도 맛있어요. 나 거긴 모르겠어. 안 가봤어. 야, 계단에 진짜 한 만 개는 걸을 것 같아. 이렇게 방송 계속하면. 야, 씨. 이것만 해도 한 100개 넘게 걷지 않았을까? 통오징어 튀김이 어디서 파는데? 다 왔다, 신촌. 다 왔다, 신촌. 다리 알베이겠네. 어제는 더 아팠어. 아이고. 아, 여기가 더 이뻐! 무슨 종로냐, 이씨. 가족들 이쁘다. 왜요? 릴리디 만보는 모랭? 야, 이씨! 야, 청계천 괜히 갔잖아! 야, 여기 사람이 여기가 더 많고! 야, 청계천, 이씨! 청계천 부셔버릴 거야! 가족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 꽃이 하나 먹겠다가 여기 지금
왕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류가 엄청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가장 맛있어요. 와인 치즈 다 꽃이. 맛있어, 맛있어. 신천에 방송하고 버스킹 없나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3,000원이나요? 그럼 좀 비싸요. 이야, 이거 봐. 보이십니까, 가족들? 안녕. 짜잔. 이쁘죠? 치킨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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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저런 것도 있냐? 어, 품절이야.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 입니다. 뭐 먹으러 가나요? 저기서 원래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조명이 너무 이뻐서 버스킹 하는데도 있나 한번 보고 그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요. 오락실 보고? 오락실이요? 웃으면 사장님 웃지 말라 그래. 저 엉든다고. 씨. 데이트인데 왜 남친이 안 보이네요? 남친, 어, 남친 당신들 아니에요? 저기 어디길래 천장이 이쁘네요? 신촌이요. 야, 이 추위에 버스킹도 있어. 리벤이, 리벤이, 오케이. 우와. 네, 바로 현아의 리벤이 갈게요. 자, 빨리 나가세요. 야, 언니들 춤춰. 언니 헐벗었어. 자, 나가세요. 야, 씨, 언니들 헐벗었어.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 이거 보여드리겠지. 자, 바로 보여드리겠지. 저 뒤지겠다.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야, 언니들 왜 겁나 추울 것 같아. 춤도 못 추고 있어, 추워서. 보여줄게. 언니들 뛰어다녀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해요, 춤을 못 춰. 여기도. 안녕하세요. 어! 신기해지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미제이예요. 잘생겼어, 가족들. 야, 잘생겼어. 야, 이거 나 아니 갑자기 당황해서 너무 당황해서. 야, 나 너무 당황해서. 야, 잠깐만, PC방 가기로 했죠? 아, PC방이 됐다. 오락실, 오락실. 그쵸? 누가요? 여기, 여기. 승현아 오빠가 더 잘생기긴 했지. 첫 번째가 잘생이에요. 오락실 가요, 오락실? 자, 오락실 가는데 오락실에서 내가 게임을 못한다, 어떡하지? 중요한 거?
사람 별로 없는 데로 가야 되겠다. 오도방구 타요. 입 들어가요, 가족들. 오도방구 타면 안 돼요. 집에 가자. 1포 남았어요, 1포. 보고싶어요, 자,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모락실. 저기 3층까지. 3층까지 있어요. 얘가 나 안 잡네. 됐어. 잡았다. 오빠 너무 재밌으신데? 현재 오늘 할당 다 채웠다. 힘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천사 그만. 이 지역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시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런닝맨을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앉으니까 좋다. 앉으니까 좋다. 이거 봐. 야, 청계천부터 여기가 더 이뻐. 사람도 여기가 더 많아. 에이핑크 보니까 좋냐? 천사의 모습처럼 스탠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러운 가족이 좋은가요? 나 속삭여야 되잖아. 보스에서는 시키면 어떡해. 밖에서 불러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옆에 차 탔군. 오빠 거짓말. 오빠 거짓말. 여기 힘들지 않냐? 제 옆에 나무밖에 없어요, 오빠. 보여드리고 싶은데 옆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실례일 것 같은데 나무밖에 없어요, 오빠. 옆 차선 지금 신호 걸렸어요, 오빠. 저 문자는 데이터 80 썼다는 문자겠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속눈썹 연장할까?
크게 뜨고 다녀야 되는데 눈 크게 뜨고 다니기 귀찮아갖고 이 정도로 뜨고 다니는데 눈 크게 뜨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아, 그 뭐야 숱이 없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속눈썹은 긴 편인데 숱이 없어. 눈이 빨개 피곤해서 그래. 오늘 잠을 많이 못 잤잖아. 그리고 바람이 자꾸 눈만 때려. 눈 피곤해. 오빠 피곤해서 그래. 눈 빨개. 하지 오빠 눈 빨개 나. 피눈물이 난다. 뚝뚝. 가서 씻고 자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었어요, 가족들. 재밌었지? 재밌었다고 말해, 빨리. 고글을 쓰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글. 어, 손 부은 거 봐. 손 봐, 손. 빨개. 데이트는 망했다. 결국 말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 덕분에 데이트는 성공했던 걸로. 함께 같이 놀았던 우리 가족 덕분에 성공했던 걸로. 역시 미아 방송은 재밌죠. 다음번에 어디 가지? 다음번에 어디 가지? 이번 경기장 연희 상당 앞으로 데이트는 집에서만 하는 걸로요. 아니야, 덕분에 데이트 겸 다이어트였다고 치자. 다이어트를 했으니 이제 가지마. 안 가 오빠 안 가. 어떻게 내려서 걸어갈까요 집까지? 지금부터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한 1시간? 40분? 40분에서 1시간? 원해요? 아니요. 아니 이 사람들 다음엔 집 근처 운동기구 겉그리만 하는 걸로. 그냥 버스 타고 가요. 이제 좀 있으면은 내려. 버스에서 당장 할 거야. 다음부턴 가지 말라고요. 왜? 이번 잘 놀아놓고서. 브라운톤 연기 동서 넬슨님 어서 와. 넬슨님 다음 잘하고 왔어? 여기 교회 타러 갈 쇼핑 앞입니다. 나 이제 좀 있으니까 가족들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잘 들어봐요. 자 출체. 우리 윤희님 리더오빠 마리가 없어서. 우리 리더오빠는 맨날 마리가 없어서. 우리 넬슨님 일 열심히 잘하고 왔어요. 우리 세연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오빠 감사합니다. 우리 펠터님 감사합니다. 블루크마님 감사합니다. 웅키대장님 감사합니다. 크크크님 감사합니다. 무시님 감사합니다. 리스크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재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0121님 감사합니다. 우리 넉스님, 우리 오렌지까치리님 누구야? 우리 YOSEMITE211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새로운 분을 못 봤네. 열일했다. 녹방 힘나 틀어주자. 녹방이요? 녹방 좋아요? 오늘도 비문은 열일했네요. 거기서 놀 거야? 알았어. 다음 정류장. 알았어. 여기 상거리 국민은행 앞입니다. 생각해 볼게. 컴퓨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뻗으면 못하겠어. 오늘 하디슈 영상 클릭수가 다음 경유장은 하디슈였어. 내가 1200명까지 봤다고? 내가? 하디슈였어? 그래 하디슈 영상 얘기하길래 나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디슈 영상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몰랐지.
이석연 축하해요. 안녕. 이번 정류장은 연희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다. 안녕. 다음 정류장은 삼성 사교 김고교입니다. 뿅. 야, 1200년 봤으면 기분 좋다. 뿅. 내일 봐요, 가족들. 안녕.